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건물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지금부터 어린 나이에 걸그룹으로 데뷔해 많은 인기를 얻고 서울의 건물을 산 걸그룹 출신 연예인들을 알아보자. 2세대 걸그룹 멤버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유나도 건물주다. 2009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유나는 청순하고 예쁜 얼굴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센터를 담당했다. 이후 가수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소녀시대 멤버들과 비교해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며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는 등 광고 모델로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을 100억 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14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이 442평 규모로 유나가 개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전체를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250억 원으로 추정되며 6년 사이 무려 150억 원이 올랐다고 한다.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한수면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카라는 같은 시기에 데뷔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에 비해서 국내 인기는 다소 밀렸지만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한수면도 일본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대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한승현은 30이 되기 전에 이미 강남 건물주가 됐다. 28살 때인 2014년 서울 청담동 상가주택을 45억에 사들인 한승현은 2017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해 현재 연예기획사가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시세가 138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최초 매입가와 비교하면 무려 93억 원가량 오른 셈이다. 부동산 투자로 큰 재미를 본 한승현은 2017년에는 삼성동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37억 원에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꼬마 빌딩을 세웠다. 이 건물은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7호선 청담역 사이에 있어서 현재 132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건물 매매비용과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8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유리도 강남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해 유나와 함께 비주얼을 담당했던 멤버가 유리다. 특히 유리는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가수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유리도 2020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128억 원에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2003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394평 규모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고 한다. 유리가 개인 명의로 이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230억 원으로 추정돼 약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2010년 걸그룹 미스A로 데뷔한 수지도 30이 되기 전에 건물주가 됐다. 역대급 비주얼을 가진 수지는 15살에 소속사에 캐스팅 등 짧은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17살에 데뷔했다. 데뷔하자마자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미친 비주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미스A가 해체된 이후에는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증명하듯 23살 때인 2016년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하며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강남 건물주가 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월 1,5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약 8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남에서도 노른자 땅인 삼성동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아서 이 빌딩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걸그룹 걸스데이로 데뷔한 해리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다. 걸스데이는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걸그룹이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특히 해리는 군대 예능 진짜 사나이에서 조교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역대급 반응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서 수십억대 광고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드라마와 예능에도 꾸준히 출연하며 많은 수입을 올렸고 2020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했다. 땅값으로만 약 44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빌딩은 곧바로 재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된 건물은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75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순 시세 차익으로는 30억 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공사비와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 걸그룹 마마무로 데뷔한 솔라도 건물주가 됐다. 마마무는 가창력 댄스 무대 매너를 앞세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걸그룹인데도 남자보다는 여자 팬이 많은 걸그룹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데뷔한 지 11년이 된 솔라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유튜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부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빌딩을 45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 건물은 신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젊은 층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특급 상권이라고 한다. 신촌 상권은 홍대 상권에 비해 저평가된 면이 많고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명문대와 인접한 만큼 향후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즈원 출신인 권은비도 30살이 되기 전에 건물주가 됐다. 2014년 걸그룹 예아로 데뷔해 실패를 맛봤던 권은비는 2018년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서 최종 선발돼 아이즈원으로 데뷔했다. 아이즈원이 해체된 이후에는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워터밤에서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을 받으며 워터밤 여신으로 등극했다. 이후 다수의 광고와 예능에 출연하며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얼마 전 성동구 송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2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건물은 앞으로 신축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성수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시스타솔도 똘똘한 부동산 재테크로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6년 약 16억 원에 매입한 서울 연남동 빌딩을 2021년 32억 원에 팔았다. 매입액과 매각액을 비교하면 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당시 소유는 오래된 연남동 단독주택을 매입해 한 차례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근사한 꼬마 빌딩으로 재탄생시켰고 건물 가치가 급상승하자 재빠르게 매각해 약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올렸다. 참고로 소유는 데뷔 초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데 그 기쁨은 일주일도 안 간다며 명품에 욕심이 없다고 한다.